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자 합이 얼마라고 했어? 21이라고 했지. 더하기 교는 얼마니? 7. 7은 A는 뭡니까? A, B, C, D가 되겠죠. 그쵸? 그 선생님 편의상 A, B, C, D를 다 더하는 걸 따서 라지 A라고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A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 라지 A가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B는 뭐야? A, B, C, D 더하기 4K가 되겠지. 네. 그러면 A 더하기 4K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 6이라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얼마라는 얘기니? 12. 12. 얘네들 얼마라는 얘기야? 28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4K가 넘어가니까 뭐가 돼? 16. 16이 되고 K는 뭐가 된다? 4요. 이렇게 구하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뭐 꼭 기억해야 되냐? 얘를 기억을 좀 해주시라 얘기하네. 이게 원소 개수뿐만이 아니라 원소 합에도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문제 봅시다. 50번. 50번 이거는 좀 쉬운 건데 누가? 저요. 이거 선생님. 자, 다음 중. 이거는 뭐 이거는 다 알겠죠. 이거는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합해서 A라는 거잖아. 그래야 합해서 A는 당연히 A가 크다는 얘기. 누구보다? B보다. 그러면 아 B가 A의 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알겠지.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는 몇 개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일단 어떻게 뽑아내야 되냐? A가 꼭 기억해. A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면 일단은 교집합 아셔야 되고 알겠어? 합집합 아셔야 되고 그치?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공집합 이렇게 되겠지. 일단은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작은 거 됐죠? 합집합 뭐가 됩니까? 큰 거 그치? 그 다음에 빼면은 공집합 됐어? 그 다음에 자, B하고 A하고의 관계에서 여집합이 붙으면 이게 반대가 되다 보니까 원래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이번에는 A 여집합이 B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 여집합과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교집합이니까 누가 돼야 돼? 작은 거가 돼야 되니까 A 여가 돼야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 B 여가 돼야 된다 볼 수가 있겠지. 되겠니? 결론적으로 필요충분 조건인 거라고 고론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필요충분 조건인 거는 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다 모든 게 다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몇 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문제네.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부분집합 여기 있죠. 됐어요? 자 다음 자 71번 문제 자 얘들 좀 봅시다. 자 세 문제 남았어요. 자 힘내자. 딱 시간 적당 하겠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a n을 자, N과 소소인 자, N과 소소인 자, 소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소소인 자연수에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어떤 말이라고 보면 되냐면 선생님 여들 일단 먼저 좀 예를 들어 주고라서 할게요. 자, 얘들아 3과 소소야 자 어떤 A가 있는데 A라는 수가 3하고 뭐가 돼야 된다고? 서로소가 돼야 돼. 그러면 A는 뭐가 되면 될까? 3과 서로소라는 얘기냐 쉽게 생각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서야. 알겠어? 그러면 A가 누구만 아니면 되겠어? 3의 배수만 아니면 되겠지. 3의 배수만 아니면 절대 공약수를 3으로 가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자, 결론적으로는 3의 배수가 아닌 수란 얘기가 되겠지. 자, 이번에는 그럼 6과 서로소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6과 서로소라는 거는 6을 니네가 뭐하냐? 6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소인수분해 하면 6을 뭐가 되겠지? 2 곱하기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6과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약수가 2도 없어야 되고 약수가 3도 없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2의 배수도 아니고 오케이?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얘는 6과 뭐가 될 수가 있다고? 서로 될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어? 결론적으로 자 이제 정리합니다. N과 서로서 N과 서로서라는 거는 뭐냐면 영아 잘 듣고 있냐? 네. 너 왜 또 글로 갔어? 저요? 어. 감사합니다. 일로 와. 공부할 때는 무조건 앞자리가 좋아. N과 서로서라는 거는 N을 뭐 하는 거야? N을? 소인수분해. 알겠어? 결론적으로 N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뭐 A 곱하기 B 곱하기 뭐 C 이렇게 나왔어.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A의 배수 안 돼. B의 배수 안 돼. C의 배수 안 돼. 이거인 자변수가 바로 뭐가 되냐?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A3과 A4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만 아니면 되겠니? 3의 자, 배수만 아니면 됩니다. 그쵸? 자, A4죠? 예, 자, 4라는 거는 2 곱하기 2니까 2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2의 배수가 뭐인 거야? 아닌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AK를 구하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3의 배수도 안 되고 2의 배수도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지금 A5라는 얘기는 A5.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5의 배수만 아닌 거지? 당연히 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이니까 2의 배수 안 돼, 3의 배수 안 돼. 오케이.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란 얘기지. 굉장히 쉬워. 이해만 딱 하시면 됐어? 자, 얘는 그러면 뭐가 되냐?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2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5니까 2와 5의 배수만 아니면 되고 얘는 11의 배수만 아니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71번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8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뭔 소리냐면 1, 2, 3, 4, 5라는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지, 그렇지? 그런데 A의 원소가 몇 개 있지? 두 개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와 B의 교집합이 몇 개야? 그렇다는 얘기는 B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뭔 소리냐? A의 원소 중에서 4만 가지고 있고 5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4는 반드시 뭐하고? 가지고 있지 않고 5만 가지고 있는 경우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1, 2, 3은 어때요? 얘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야. 그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8개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2의 뭐가 있겠어? 세제곱 8개 이렇게 있겠지. 그 두 개를 더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뭐가 된다? 이렇게 해서 4번이 답이 되는 문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풀이 보고 생각보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너는 분명히 몰라서 물어봤다고. 쌤은 항상 쉽게 풀어. 나 푸는 거 보고 별거 아니 생각하면 안 돼.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야. 터프 문제야. 자, 라스트. 니가 물어본 문제 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92번. 전체 집합 U의 두 구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불러라 라고 했네요. 그래, 안 그래?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좀 니네가 이제 머릿속 난 좀 그렸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은 뭐냐면, 자, A와 B의 합집합이지, 얘들아. 합집합은 그냥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근데 A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교집합은 공통 부분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뭐 쉽게 알겠지. 네. 자, A차비는 뭡니까? A, 순수한 A. 다시 뭐라고? 순수한 A. 선생님, 순수한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단어라니까, 알겠어? 네. 순수한 A. 자, A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는 뭐야? 순수하지 네. 않은 거를 빼는 거야. 교집합이 공통 부분이니까,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얘도 순수한 뭐가 되겠어? A. 금방 해석이 된다고, 됐어요? 얘는 뭐가 보여? 얘하고 얘가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얘 말 차집합으로 이렇게 없애주고 그래 안 그래? 네. A에서 이거 뺀다는 얘기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지? A에서 교집합을 빼니까 뭐만 남아? 순수한 것만 남지. 순수한 것만 남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이거는 뭐 A차비잖아. 순수한 거 맞지? 네. 그래, 금방 해석되고 아무것도 아니 이런 거는. 자, 얘는 뭐가 되냐 봤더니 A 여집합이네. 알겠지? A 여집합은 누가 있냐? 자, 니네가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냥 읽혀진다라는 얘기거든. 자, 집합이 두 개짜리는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어차피 공간이 몇 개밖에 안 돼. 네 개밖에 안 돼. 다시 공간이 몇 개밖에 안 돼? 네 개밖에 안 돼. 뭐 기껏 해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공간이 몇 개가 빠져? 두 개가 빠지는 거지. 1, 2가 빠지는 거지. 어? 네. 맞니? 네. 그럼 뭐하고 뭐가 남았어? 3, 4. 3, 4가 남았지. 근데 거기서 뭐까지 뺐어? B 뺐지. 네. 그럼 뭐가 또 추가로 빠져? 3 빠지지. 네. 그럼 뭐밖에 안 남아? 4만 남아. 그렇지. 이런 생각을 얘네가 이제 좀 암산으로 머릿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제. 점점 완성도 높여 나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아사이드이니까 이게 아니라 뭐가 돼야 참이야? 이렇게 돼야 참이 되겠지. 됐어요? 답 몇 번? 4번. 4번이 답이 되는 문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